어제 영천의 한 공장에서 질산과 불산이 섞인 액체 4톤이 누출됐는데 상당 부분이 금호강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돼 환경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규모의 신임 경찰이 충원되면서 경찰관 수가 정원보다 많이 부족해 생기는 치안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정부가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값비싼 물건에 붙어있는 개별 소비세를 최근 내리자 소비 심리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로 승인되자 영주시는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무기한 연기됐던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영천의 한 공장에서 질산과 불산이 섞인 액체가 누출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는데 이 화학물질 상당수가 빗물과 함께 금호강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전담팀을 따로 꾸려서 사고 경위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질산 60%와 불산 5%가 섞인 세정제 4톤이 누출된 영천시의 한 공장. 당시 공장 직원 5명이 자체 수습하려다 실패해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수거한 양은 4톤 가운데 3.5톤. 수거하지 못한 세정제 상당량은 어젯밤 비로 인근 하천 수량이 불어나면서 금호강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공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대창천의 불소 농도는 어제 오후 0.7ppm이던 것이 오늘 오전에는 4.8ppm으로 6배 이상 높아졌고 대창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에서도 불소 농도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배수로에 이제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각 맨홀에서 PP포대를 쌓아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차단을 시켜서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해냈고 그 위에 부분은 소스케 등 해서 중화제를 사용해서 사고가 난 공장은 연간 화학물질 처리량이 120톤 미만이란 이유로 환경청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천시와 인근 주민들은 불산 사용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줄 몰랐지요. 이런 건 사용할 줄 몰랐지요. 이번에 이제 터지고 살았지요. 영천경찰서는 불산 누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과장을 반장으로 형사 10명을 차출해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수사와 더불어 이 업체가 어떻게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를 받았는지 관련 법규 검토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어제 영천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기관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국민안전처,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어제 사고가 난 공장처럼 유해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등록기준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과 지도 점검 강화,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로 승인되면서 다른 지역들도 앞다퉈 케이블카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조건부 승인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케이블카 유치전이 시작됐습니다. 설악산에 이어서 가장 먼저 유치에 나선 곳은 지리산 쪽입니다.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경남 함양과 산청 등 영호남 4개 시군이 유치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중 경남 함양과 산청은 최근 단일화로 돌아섰고 구례와 남원에서도 단일화하라는 환경부의 권유에 따라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속리산과 전남 월출산, 울산, 신불산, 목포 유달산에도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케이블카 유치전이 불붙는 가운데 영주시도 한동안 밀어놨던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계획은 비로사 입구 3가 주차장에서 비로봉 주변까지 4.2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소요 재원은 485억 원. 영주시 단독으로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간 자본과 영주시의 공동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존이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신청 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가 자연 환경을 훼손한다는 환경 단체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서 장 단점을 비교해 본 뒤 타 지역의 케이블카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현지 경찰관 수가 정원보다 많이 모자라서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난해부터 신임 경찰이 대거 충원되면서 이런 걱정을 좀 덜게 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변에 식당과 유흥업소가 많아 대구에서 가장 바쁜 이 지구대는 항상 인력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7명의 젊은 피가 수혈돼 숨통이 트였고 업무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가끔 지구대에 주치자가 오셔가지고 관공서 주치 소란을 할 때는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미귀가자를 집에 찾아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는 보람을 느낍니다. 범죄에는 강한 경찰이 되고 싶고 시민들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한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조순경 같은 신임 경찰이 지난해 310명이 선발돼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에 배치됐고 올해도 세 차례에 걸쳐 349명을 뽑았습니다. 2013년 186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의 여파로 지난해 150명 이상이 명예 퇴직해 생긴 공백도 많이 채워졌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3년 말 정원 대비 마이너스로 처음으로 돌아선 데 이어 오는 4월에는 250명 이상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대거 보강되면서 오는 7일자로 정원보다 1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북도 올해만 388명이 충원돼 지난해 말 정원보다 120명 적었던 인원이 현재는 정원 대비 70명 많아졌습니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 치안을 확립하는 데 그만큼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충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 치안 인력의 만성 부족 현상이 해소된 건 반길 일이지만 베테랑이 줄고 신임 경찰관이 급증한 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올 들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160여 건에 21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건, 14억 4천만 원에 비해 건수는 38%, 피해액은 48% 각각 늘었습니다. 또 올 들어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잡힌 피의자는 25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값비싼 물건에 붙어있는 개별 소비세를 최근 내렸는데요. 소비자들이 벌써부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얼어붙은 경제의 훈풍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수입 자동차 전시 판매장. 가격이 5,900만 원대인 이 자동차는 지난달 27일부터 개별 소비세가 내려 70만 원이 저렴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를 30% 내리면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자동차 판매장마다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7일 개별 소비세 인하 방송 이후 전화 문의 및 전시장 방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 소비세도 연말까지 30% 내리고 내년부터는 소비세가 아예 없어집니다. 또 200만 원이 넘는 시계와 가방, 모피 등에 붙이던 세금을 500만 원 초과 물품으로 조정해 백화점의 이른바 명품 매장에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브랜드여서 아직 가격 인하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손님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가 상품인 시계, 그다음에 주얼리, 그다음에 핸드백 종류가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개별 소비세 인하 관련해서 문의하는 내용이 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자들 지갑을 열게 하겠다는 정책인데
일각에서는 서민들과의 심리적 괴리감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청년유니온은 오늘 대성에너지 본사 앞에서 대성에너지가 최근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사원을 뽑지도 않으면서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규탄하며 지원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 청년유니온은 면접에서 대성에너지 회장이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눈을 감았다는 신입사원 지원자의 진술과 창립 회장의 자서전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성경을 읽을 것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대성에너지를 비난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마승락 기자가 지난해 11월 제작 방송한 다큐멘터리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가 오늘 방송의 날을 맞아 열린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다큐멘터리 TV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는 서양 최초의 금속화해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인쇄술이 고려 금속화해자의 인쇄술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촌에서는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큰 자연재해가 없고 일조량도 풍부해서 작황이 좋다고 합니다. 포항의 한 추수 현장을 박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항 장기면의 한 들녘. 더위가 지난 가을의 문턱에서 콤바인이 굉음을 내며 벼베기에 나섭니다.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여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콤바인이 훑고 간 자리는 황금빛 들판이 사라지고 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 수확한 벼는 조생종 조평벼 품종으로 지난 5월 17일 모내기를 한 지 110일 만에 수확입니다. 올해는 큰 자연재해 없이 일조량이 풍부해 작황도 좋아 쌀알이 더 많이 연그렀습니다. 작황은 뭐 농사 짓기로 올 같은 작황이 없지만 대풍입니다. 대풍. 이번에 수확한 햅쌀은 2톤가량으로 도정 작업을 거쳐 추석 대목 전에 2kg당 6,0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벼 여무는 시기에 맞춰 물관리와 적기 수확 지도 등을 통해 쌀의 품질과 생산량을 높일 방안입니다. 또 농기계와 항공방제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이 가뭄이 거의 없고 태풍도 효자 태풍으로 지나가서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수확기에 부족한 일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확물 처리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포항시 벼 재배 면적은 약 7,500헥타르로 4만여 톤의 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진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이 전화상담 친절 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208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최초 수신 상태와 상담 진행, 응대 태도 등을 조사한 결과 경북 청소년진흥원이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아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이달 25일까지 경북도 내 초중고등학교 972곳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점검합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별 설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폭력 예방 교육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뒤 각 지역 교육 지원청과 함께 폭력 위험도가 높은 학교를 방문해 현장에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제3회 대구 도시농업 박람회가 오늘 대구 자연과학 고등학교에서 열려 오는 6일까지 계속됩니다. 행복한 도시, 우리는 도시농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도시농업을 알리고 이해를 돕는 홍보관을 마련하고 도시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벽면 녹화와 친환경 식물 재배기, 원예 치료 등 도시농업 분야 최첨단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고 로컬푸드 장터도 열리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2015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 여성 취업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마련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는 여성 구인업체 11개사가 면접을 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3, 40대를 비롯한 많은 주부들이 찾아와 면접을 보고 취업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주부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도박장 개장 혐의로 조직폭력배 두목 49살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주부 등 41명은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대구 중구와 동구 주택가, 야산에 도박장을 차린 뒤 주부들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도박을 하게 해 이자 등 3억 6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온라인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17살 이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달 29일 대구 달서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가 1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구경하다 그대로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할머니 두 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 참여 재판이 이르면 올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상주 지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제11형사부에 배당했다며 두세 차례 재판 준비기를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국민 참여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 예정지 가운데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이 대구가 54%, 경북은 74%나 됐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54%가 미집행 상태였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